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취소된 능력은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2 가도록 할게요. 왜 캐리곤 갑자기 등을 돌렸어? 자, 리건이 확인해 볼게요. 레벨 70 됐다. 와, 최고 레벨 달성했어요. 체력 플러스 50, 에너지 플러스 10, 공격력 플러스 4. 마지막 스킬이 열렸습니다. 파멸. 만화가 100 들고 재사용 대기 시간 300초? 이 능력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리건이 넓은 범위 내에 있는 적 유닛에게 300의 피해를, 적 구조물에 700의 피해를 줍니다. 와, 거대 괴수 소환. 재사용 대기 시간 300초. 이것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엄청 기네. 이 능력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공중 유닛인 시한부 생명의 거대 괴수를 소환합니다.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에너지 기반 능력을 사용합니다. 지상 및 공중 유닛 공격 가능. 낙하 주머니. 재사용 대기 시간 이것도 300초고요. 이 능력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네요, 일단. 시한부 생명의 원시 저글을 전장에 투입시킵니다. 낙하 주머니에는 저글링 40기, 바퀴 5기, 히드라디스크 5기가 들어있습니다. 낙하 주머니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별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파멸이 좋아 보이는데? 파멸 아니면은 거대하게 소환하는 거. 뭐가 좋은진 잘 모르겠다. 근데 거대 괴수 같은 경우는 그 자유의 날개 최후의 전투에서 나왔던 거 맞죠? 제 기억으로는 그 엄청 커다란 그 공중 유닛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뭔가 파멸이 되게 좋아 보여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보고 나중에 뭐 거대 괴수 소환하거나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고 뒤로 가기 하고 하겠습니다. 대화 한번 나눠볼게요. 히페리온밖에 없네, 새로운 대화는. 짐은 괜찮소? 지금 치료실에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발레리안. 내가 곧 코라로 떠날 거란 걸 알고 있겠지. 그렇소. 내 아버지를 죽이겠지.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당신이 누구 편인지 알아야겠어. 난 국민의 편이요.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관좌에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통하는 게 있긴 하군. 화를 꺼버렸네. 진화구덩이. 아바토로 대화할 거 있나? 대화 안 하네 이제. 어? 진화 임무 있네요? 어떤 건데? 어떤 진화 임무인지 한번 볼까? 그리고 일단 진화 한번 보죠. 대화 할 것도 이제 더 이상 없죠, 다른 사람들. 캐리건, 무슨 일? 레이너가 살아있나? 캐리건? 대답을 안 하는데? 짐. 캐리건, 무슨 일? 레이너가 살아있나? 여왕님? 왜 저에게, 그리고 군단 전체에 마음을 닫으셨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왕님? 왜 저에게 부르셨습니까, 여왕님? 부르셨습니까? 왜 말이 없나? 왜 말 부르셨습...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은 얼른 진화하러 가자. 나도 할 말이 없네. 군단 숙주. 아, 맞다. 군단 숙주 진화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맞아.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 발견. 군단 숙주로 날아다니는 식충 생산 가능. 아, 정수 획득. 군단 강화. 날벌레 변종. 공성 유닛입니다. 비행 식충을 생성하여 지형을 넘나들며 지상 유닛을 공격합니다. 땅무지.
단무지? 단무지 아니야. 자, 공성 유닛입니다. 굴 파기 능력을 사용하여 점막이 덮인 곳이라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박거나 잠복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점막을 내뿜습니다. 일단 임무 시작해서 한번 보죠.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단 숙주가 끊임없이 내보내는 식충은 강력한 적을 포위하고 굳건한 방어를 무너뜨리기에 이상적입니다. 또 빨려 들어가나요? 크룩사스 3 행성 신바빌론 자치령 영역에서 정수 발견. 오, 빨려 들어갑니다. 오. 도착 곤충 생명체 군단 숙주에 필요한 유전자 보유. 둥지에서 정수를 획득해야 함. 그러면 군단 숙주에서 날아다니는 식충 생산 가능. 마침 자치령이 완벽한 목표물을 준비했군. 군단 숙주다. 잠깐만, 앉아. 식충 생성. 경로 방해 처치하고 이동해야 함. 이동해, 이동해, 도망가. 이길 수 있지,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처치해야 돼요? 오, 엄청 센데? 와우. 날벌레 둥지. 군단 숙주 유전자 강화 중. 오. 되게 달콤하게 바뀌었네. 날벌레. 이곳에 뿌리 박기. 식충 생성. 공격을 시작해라. 이곳에 뿌리를 박고. 오호. 경락골을 파괴해라. 공중 유닛으로 바뀌었죠. 경락고 파괴하라 그러잖아. 이걸 파괴, 요거. 한 번 더. 1.4에서 잡아. 오케이. 파괴 완료. 하나는 파괴했고, 계속 이동해라. 두 번째 경락고도 파괴한다. 여기? 알겠어요. 이러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 방해 중. 날벌레 변종으로 제공권 장악해야 함. 터질 뻔했다. 아, 뭐야? 보이나? 아, 보이나 보네, 이거? 잠깐만요. 어, 이런. 아, 맞다, 이거 보이지? 아니, 보이는 거였죠, 이거. 순간적으로 그냥 버러우하니까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깜빡했다. 여기 앉아. 그리고 나오면은 점사로 이것만 때려. 딴 거 때리지 말고. 아, 근데 금방이다. 엄청 세네. 백경납고 파괴. 군단 이제 마음 놓고 침략을 계속할 수 있음. 안으로 못 들어가네요. 실험 준비. 이그누스 행성 최근 무리어미가 적에게 당함. 무리가 위험함. 오. 도착 생물체 먼지벌레 군단 무리를 파괴함. 야, 왠지 좋을 것 같아. 땅속으로 굴을 팜. 빨리 도망쳐서 잡기 어려움. 정수 군단 숙주 강화에 유용. 유전자 획득해야 함. 먼지벌레. 먼지벌레다. 공격을 개시해. 기다려. 좀 더 앞으로 가서 할게요.
잡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 생물체 땅굴을 파고 들어가 다른 장소로 탈출. 어디로 갔어? 추적해서 잡아야 함. 어디야? 어딘 줄 알아야지. 여기로 갔구나. 아. 이쪽으로 가셨어요. 한 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딱 절반의 체력이 닳았어요. 잡아, 잡아, 잡아. 잡겠죠, 이번에? 오케이. 정수 수집 완료. 특성을 군단 숙주 유전자에 삽입. 땅무지 변종. 행성의 표면을 돌파기? 선택한 지점을 뚫고 나옴. 부화장 공격받음. 군단 숙주 땅굴로 이동해 군락지를 방어해야 함. 아 이렇게 오네. 와 그냥 앉아봐. 10초. 아 이런식으로 이동할 수 있구나. 돌파기를 통해서. 근데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갈 수 있어? 아 여기로 갈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구나. 2차 군락지 공격받음. 방어해야 함. 여기? 갈게요. 이동 완료. 앉아. 일어나. 상권 뒤에서 싸우자. 여기 앉아있어. 근데 이거는 이 병력들은 그냥 가시촉수만 있어도 막았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군락지 방어 성공. 여기로 이동. 자치령 전멸. 와 이거 진짜 주 유전자 결합을 준비해야 함.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귀환.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결정. 날벌레 변종은 한마디로 날파리들이 가서 공격하는 거고 공중. 지상 유닛을 공격하는 비행식충 생산. 비행식충은 지상식충보다 빠르고 공격력도 50%만큼 더 높지만 체력이 25%만 더 적음. 군단 숙주 유전자와 성공적으로 결합 가능한 정수 드물. 원시 기반 생물은 변경을 빨리 받아들이나 금세 무시해버림. 날벌레 종지 유전자로 알주머니의 연구변이 가능. 날아다니는 식충 생산. 식충은 어떤 지형이든 가리지 않고 적의 지상군 공격함. 진화구덩이 군단 숙주 진화. 땅무지 변종. 잠복 또는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 점막 생성. 골파기 능력으로 점막이 있는 아무 곳으로나 빠르게 이동 가능. 골파기 재사용 대기시간 10초. 땅무지 변종. 먼지벌레 정수를 이용해 강화. 먼지벌레 효소 분비물을 사용해 땅을 가르고 빠르게 이동. 이와 유사하게 점막을 분비하도록 군단 숙주 정수 변경. 골파기를 사용해 점막이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단 숙주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게 좋을라나? 아 그냥 이거 할게요. 날벌레로 할게요. 날벌레. 어차피 저희 얘 잘 안 써요.